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하기 위함이고 건강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부분이랑 우리 일상 속의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강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드리고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름하여 필로소피, 소피의 철학입니다. 건강, 운동, 고민거리까지 함께 다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건강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을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잘 자는 습관 들이기. 기본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인간이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해야 된다고 해요. 정말 간단한 것들인데 실천 안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카페인 먹지 않게 해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잠 진짜 못 자거든요. 녹차, 홍차, 커피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불빛 차단. 불빛이 있는 거를 싫어해서 암막 커튼 치고 그리고 안 돼 하고 자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콘센트 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그냥 꺼두시고 핸드폰도 정면 두지 마시고 이렇게 엎어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전에 자극적인 영상 보지 않기. 공포물, 뭐 호러물, 뭐 슬픈 영상, 막 가슴에 사무치는 영상들 있죠.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주시고, 네 번째, 자기 전에 자극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잠에 도움이 되는 요가 같은 건 괜찮겠지만, 막 심박수를 올리는 막 그런 빡센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수면에 방해를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도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팁들이 있는데, 저는 대자로 뻗어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서 자거든요. 평상시에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라운드 숄더가 되게 쉬워요. 최대한 펼 수 있게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주무시면은 어깨를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습관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체온이 1도 상승하면은 기초대사량이 10%에서 12%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섭취한 칼로리를 더 빨리 에너지로 소모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따뜻한 물 아니고 좀 양보해가지고 정수를 먹고 있는데, 그 차가운 물을 마시면 그 차가운 물을 데피기 위해서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을 해서 쓰게 돼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체내 흡수율이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까 꼭 따뜻한 물을 드셔보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내려간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면접 같은 거 앞둘 때 막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체온이 내려간 거거든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식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과식을 하면은 그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또 에너지를 거기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낮아진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족욕과 핫팩인데, 저는 수족 냉증이 좀 있긴 한데 한여름만 빼고는 족욕이랑 핫팩을 하는 편이에요. 자기 전에도 핫팩을 배 위에 올려두고 하면은 배가 따뜻하기 때문에 수면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져요. 세 번째 습관은 일상 속의 간단한 운동이에요. 사실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말 많거든요. 간단한 것들이지만 운동량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한정거장 미리 내리셔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비도 절약되고 좋겠죠. 그 아는 길이라도 좀 돌아서 가시는 습관을 들이면 많이 걸으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법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거긴 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5층 미만 정도는 항상 이렇게 걸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빠르게 걷기예요. 사실 이렇게 슬렁슬렁 산책하듯이 걸으면 운동 효과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유산소는 무조건 BPM, 심박수예요. 경보하듯이 걸으시는 게 운동 효과 그리고 칼로리 소모에도 훨씬 도움을 주니까 빠르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집안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를 들거나 아니면 청소기를 돌리려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운동들이거든요. 출산 후에 13kg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운동량이 많이 줄었어요. 출산 전보다. 육아를 하고 아기를 매일 들고 청소를 하고 뭐 집안일을 매일 하다 보니까 사실 일상 속에 그 칼로리가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이너스 15kg의 그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안일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밥 먹고 산책하기예요. 식사 때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가지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데, 걸으시면 혈당을 오르는 거를 막아주고 체지방을 감소하는 도움을 준다고 해요.
거예요. 오늘부터는 밖으로 나가셔서 동네 산책이라도 한 10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양치하면서 스쿼트 하기예요. 저는 양치하면서 항상 스쿼트를 하거든요. 양치하는 시간이 한 1분에서 3분 정도 되죠. 양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면 좀 흉하긴 한데 해보시면은 엉덩이가 솟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매일 10번 하더라도 진짜 다르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횡단보도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한 발로 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한 발로 서기를 못하는 사람이 잘 서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84%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한 발 서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선 상태에서 양손 골반 대주시고 한쪽 팔을 허벅지 위에 올려둘게요. 허벅지 안쪽.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 좀 쑥스럽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쑥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발 신고 있으면 아 신발 신으면 가볍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도 돼요. 한 발로 일단 서기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해 볼게요.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 정면 말아보시고 시선과 가슴도 정면. 10초 이상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신체 나이가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건강 습관은 간단한 식습관 바꾸기예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기예요. 식사 전에 물 500ml 정도를 약 12주 정도 마셨더니 약 2kg 정도의 몸무게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물을 자주 마시면 노폐물 배출도 되고 그 물을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드실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한 숟가락당 30번씩 이상, 못해도 10번 이상. 많이 씹게 되면은 혈당을 높여주는 거를 맡게 되고 흡수율도 높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침 속에는 독을 제거해주는 물질이 있대요. 음식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최대한 늦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세 번째로는 소금 섭취량을 줄여보세요.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이 2000mg이래요. 라면 한 그릇이면 끝나는 양이라고 해요. 일본과 핀란드에서 20년간 소금 섭취를 40% 줄이는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뇌졸중 사망률 38%, 심장병 사망률 40%를 줄인 결과가 있다고 해요.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건강 습관은 스트레스를 잘 풀기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과 스킨십 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랑 그리고 뭐 남편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이 스킨십을 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안정이 된다고 해요.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그 옥시토신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해요. 육아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 아기와의 스킨십을 통한 그런 행복지수가 훨씬 올라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오히려 훨씬 덜 받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대로 쉬기예요. 제대로 쉰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편하게 쉬어보세요. 업무 시간 이외에는 최대한 업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육아 맘들은 아기를 보고 남은 시간에는 최대한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걱정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밖에 나가서 한 길로 된 길을 쭉 걸어보시면서 잡생각을 버리시거나 주부분들은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한 가지 단순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잡념이 되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여섯 번째 건강 습관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이에요. 정신을 다스리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돌을 보고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평범한 사람의 긍정, 부정의 비율이 1:1 또는 2:1이라고 한다면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긍정이 3, 부정이 1이라고 해요. 어떻게 시작이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 짜증나, 아 너무 힘들어, 어 피곤해.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할 때도 긍정적인 단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1시까지 뭘 끝내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거 1시까지 못하면 진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1시까지 끝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부터 하나씩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행동까지 바뀌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건강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너무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게 실천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온 것들 일상에서 실천하셔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